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아, 자,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 아로하 2강입니다. 2강은 어디서부터냐면은, 자, 26번째 마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부분만 해결하면은 이 곡을 연주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해요. 자, 8플랫. 자, 12플랫 잡아줬죠? 자, 얘 하나 잡고, 1번 손가락으로 5플랫 바레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타에서는 어림도 없지만 우쿨렐레는 가능해요. 그죠? 손 조금만 벌리면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다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타야 될 텐데요. 자, 업, 다운, 업. 보통 이렇게 고음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분들은 낮은 음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원곡에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좀 고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12플랫까지 그쪽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잡은 상태에서 8플랫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10플랫 잡아줍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여기 3번 줄 7플랫 잡아주고요. 이게 손이 저절로 갖다 대면 붙는 그런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조금만 연습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 다운, 업. 그쵸?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찐. 여기서 칠, 찐, 짠. 이렇게. 그럼 합치면은 26번째 마디에서 27번째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딩, 여기 슬라이딩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딴딴딴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딴하고 2번 3번 손가락으로 10플랫 잡아주시고 하고 그대로 2플랫 하나 둘 이동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죠? 저 운지 빼놓고 다 쉬워요. 그쵸? 29번째 마디 업, 다운, 업 해주시고 하고 하고 30번째 마디 이 코드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고 그대로 두칸 이동합니다. 잡은 상태에서 계속 연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번째 마디에서 10하고 8 나오죠? 쭉 3번 손가락으로 갖고 1번 손가락으로 바레로. 이게 힌트예요. 자, 이거 바레로 잡으셔야 돼요. 갖고 3번 손가락이 다시 위로 가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30번째 마디부터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슬라이딩 가는 부분을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으니까 얘로 10플랫까지 쭉 가지고 하고 3번 손가락 이렇게. 그 다음에 32번째 마디 이 상태로 그대로 한 칸, 두칸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 연주만 하면 돼요. 고정해 놓고 이때 풀링 오프 해주면 더 좋아요. 그쵸?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33번째 마디 37 잡아주시고 하고 얘 그대로 글리스탄도 가서 15, 11로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33번째 마디부터는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다운 업 다운 다운. 그렇죠? 여기는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여기다 했었죠? 다 똑같은 부분이라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자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하고 사실 이 부분도 그 앞에랑 똑같죠? 같아요. 새끼손가락으로 C플랫까지 가고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1, 2, 3번 줄 발에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이동하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달라요.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12플랫 잡아줍니다. 이제 마무리로 갈 거거든요. 셋넷 쉬어주고 그 다음에 마운 두 번째 마디로 가서 여기는 뭐 그지 딱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스트로크로 투핑거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핑거 하는 게 더 편하죠. 그쵸? 그 다음에 43번째 마디 얘 4플랫 하나 접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요. 튜핑을 하면 그리고 44번째 마디 7플랫 1, 2, 3번 줄 발에 접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 해결하면 돼요. C플랫 하나 잡아주시고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 3플랫 잡고 또 투핑거로 그 다음에 46번째 마디 자 이렇게 두 개만 잡고 연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7번째 마디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편하죠? 그 다음에 48번째 마디 이때 이렇게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5플랫까지 잡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방형으로 하는 게 좀 깔끔하고 좀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 하이즈에 어울리게. 자, 얘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해도 되고 투핑거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투핑거로 할 거면 다 끝까지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좀 밸런스가 맞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49번째 해주셔도 되고 그냥 다 쳐주셔도 되고 이렇게 슬라이딩 해줘도 돼요. 해줘도 되고 여기서 그냥 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리듬감을 줘서 살짝 끊어줘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제 하모닉스 주법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 알다시피 이제
12플랫, 7플랫, 5플랫에서는 하모닉스 소리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어디지? 응. 그쵸? 한 손으로도 낼수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하모닉스가 있지만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운드홀 약간 중간에서 앞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나죠? 그리고 얘를 하나 잡았으니까 얘는 여기 소리가 나지만 얘는 여기서 약간만 뒤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높은 줄에 하모닉스가 있다고 해서 어렵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제 운으로 소리 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운 아니에요. 이거 다 정확하게 언제든지 칠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그죠? 소리 잘 나죠? 계속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레 아로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오픈 모임 같은 것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홍 많이 해주시면 소규모 인원으로 뭐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쿠리아 아로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